안녕하세요. 심리 북튜버 송아지입니다. 네, 오늘은 학치사의 인지행동치료 스펙트럼 시리즈들 중에서 변증법적 행동치료라는 책 한 권과 또 동일한 치료를 다루는 더트리 그룹의 다이얼렉티컬 행동치료 워크북 이 두 권을 가지고 왔습니다. 변증법적 행동치료는 다이얼렉티컬 비헤이비어 테라피의 줄임말인 DBT라고 부르는데요. 이 두 책은 둘 다 제3세대 인지행동치료라고 할 수 있는 DBT를 다루는 책입니다. 우선 말씀드릴 것은 다른 치료도 마찬가지겠지만 특히 이 변증법적 행동치료를 사용하기 위해서는 굉장히 전문적인 훈련이 필요합니다. 저는 DBT 전문가는 아니고요. DBT가 어떤 치료인지 궁금해서 먼저 책을 통해서 한번 접해보려고 읽었습니다.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이 관련 계통에 있는 분들의 가능성이 높지만 다른 분야에 대한 호기심이나 지적 체험을 위해서 오신 비전공자 분들도 있을 수 있음을 염두를 해서 제가 읽은 내용을 어렵지 않게 소개를 최대한 해보겠습니다만 이 책도 전공 심화 과정에서 한 단계 더 들어간 정도의 수준을 다루고 있다는 점을 감안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 변증법적 행동치료는요, 앞으로 DBT라고 부를게요. 이 DBT는 워싱턴 주립대 교수이자 미국의 저명한 임상심리학자인 마샤 리네한 박사가 처음으로 고안한 심리치료입니다. 그리고 학치사의 이 책은 마샤 리네한 박사와 뜻을 같이 하는 동료들이 저술한 이론과 실제를 포함한 DBT에 대한 전반적인 안내서 정도로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이 엄청나게 크고 두꺼운 이 책은 미국의 DBT 센터의 한국 본부가 우리나라에 있어요. 그래서 더트리 그룹이라고 하는데 여기서 출간한 실제 DBT에서 사용하는 기술에 대한 안내서인 마샤 리네안의 워크북을 번역한 책입니다. DBT는 대표적으로 경계선 성격장애 환자에게 가장 최적화된 치료법입니다. 이전에 소개해드렸던 심리도식치료도 경계선 성격장애에 유용한 그런 치료법 중 하나였죠. 이렇게 경계선 성격장애에 대한 치료법들이 이렇게 특화되어 나오는 그 이유 중 하나는 이 경계선 성격장애가 다른 성격장애들에 비해서 가장 치료가 어렵고 예후도 좋지 않고 또 기존의 그 치료법들이 잘 통하지 않아서 내담자나 치료자나 모두에게 굉장히 여러모로 힘들고요. 또 까다롭기 때문에 그런 연구가 더 활발하게 이루어지는 것 같습니다. 대중적으로 잘 알려진 경계선 성격장애의 모습은 버림받는 것에 대한 두려움이 굉장히 크고 그 불안으로 인해서 애정과 분노의 어떤 그 사이를 극단적으로 왔다 갔다 하면서 자신뿐 아니라 대인관계에 있어서 굉장히 심리적으로 불안정한 모습을 보이는 거죠.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런 내면의 어떤 극단적으로 오가는 그런 불안감으로 인해서 충동적으로 생명의 위협이 가는 행동들을 하게 되는데요. 대표적으로 자살 시도를 한다든지 유사 자살 행위를 한다든지 뭐 자해를 한다든지 이런 행동적인 문제가 나타납니다. 참고로 경계선 성격 장애와는 상관이 없지만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요. 인스타그램에서 자해라고 한번 검색을 해보세요. 청소년들 사이에서 이 자해가 굉장히 유행입니다. 여러분도 혹시 알고 계셨나요? 그래서 청소년뿐만 아니라 초등학생들까지도 자신의 손목을 긋고 피를 철철 흘리는 그런 사진들을 올립니다. 그러면서 스스로 난 자해계에 있는 자해계 인간이라고 이렇게 명명을 하면서 그 아주 끔찍한 그런 사진들을 올리는 거죠. 저희는 너무 끔찍한데 당사자는 아무렇지도 않아요. 오히려 그런 자해 행위를 통해서 어떤 그 희열을 느끼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의 심각성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리고 싶어서 잠깐 언급을 하고 가는 겁니다. 어쨌든 그래서 경계선 성격장애를 가진 사람이 애인으로부터 헤어지자라는 말을 듣게 되면은 죽어버리겠다라고 하면서 이제 자살 시도를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이들은 치료 장면에서도 치료자와의 관계에서 버림받지 않기 위해서 다양한 방법으로 치료자를 굉장히 위협하거나 아니면 치료에 방해되는 행동을 많이 합니다. 학치사 책에서는 이렇게 경계선 성격장애가 가지는 특별함 때문에 치료에
어려운 점을 어떻게 DBT에서 다루는지에 대한 내용을 함께 소개를 해주고 있고요. 또 이 책도 지난번에 심리 도식 치료나 메타 인지 치료와 마찬가지로 이론을 설명하는 영역과 또 실제를 어떻게 적용하는지에 대한 내용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 기존의 인지 행동 치료와 비교해서 가지는 DBT만의 독특한 내용을 주로 알려주고 있습니다. 몇 가지를 말씀드리면, 기존의 인지치료는 구조화되어 있고 또 세부적으로 치료 단계가 있는 기법 중심의 치료라고 할 수 있어요. 근데 DBT 같은 경우에는 원칙 중심의 치료입니다. 워낙에 감정 기복이 심하고 또 생명의 위협이 될 수 있는 그런 위험 행동 문제를 빈번히 나타내는 내담자이기 때문에 초보 치료자들은 내담자에게 말려 들어가거나 막 치료 중간에 예상치 못한 그런 반응들에 막 갈피를 잡지 못하고 당황해 할 수 있어요. 한 예로 뭐 지난 회기에는 공황장애와 막 스트레스, 막 우울감을 호소를 했는데 이번 주에는 와서 막 폭식과 구토에 대한 것을 막 호소하고, 그리고 다음 회기에는 자살 시도를 암시하는 그런 위협을 한다든지 할 수 있는, 이렇게 내담자가 즉흥적으로 막 널뛰기를 하더라도 치료자는 그 견고한 이론적 원칙을 고수해야 합니다. 이게 굉장히 또 중요한 거고요. 경계선 성격 장애의 특성상 이렇게 널뛰게 하는 내담자를 치료자가 무조건적으로 수용을 해준다든지 아니면은 막 널뛸 때마다 당황해가지고 이리저리 막 기법을 바꾸는 게 아닌 치료 그 원칙 안에서 움직이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변증법적 행동 치료라는 제목에서 어떤 느낌이 오셨어요? 저는 아직 철학에 있어서는 어린이라서요. 이렇게 변증법 하면은 정반합 개념 말고는 뭐 떠오르는 게 없는데요. DBT의 많은 영역에 있어서 정반합 개념이 채택이 되었습니다. 정이 있으면 이와 반대되는 반이 있고, 이 모순되는 둘이 갈등을 하다 보면은 전혀 새로운 합이 나타난다라는 건데요. 경계선 성격장애의 경우에는 이 두 마음이 합을 이루지 못한 변증법적 실패 상태에 놓여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DBT에서는 선불교 사상의 그 중용이라는 그 개념을 채택을 해서 내담자가 변화하는 것 그리고 수용하는 것에 대한 그 균형을 유지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거기에 마음 챙김, 마인드풀니스라고 하죠. 이걸 굉장히 중요하게 사용을 하죠. 그리고 행동주의 치료를 또 통해서 특히 자살 충동 혹은 뭐 유사 자해 행동 같은 것들에 대처하는 생존 기술을 습득할 수 있도록 훈련을 시킴으로써 자살이라든지 뭐 유사 자살 행동이 감소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또 경계선 성격 장애를 가지신 분들은 정서 조절 능력에 굉장히 어려움을 겪죠. 극단적인 감정이 왔다 갔다 하죠. 그렇기 때문에 정서를 조절하는 기술도 가르치는데요. 이것은 이제 대인관계 기술에도 도움을 얻을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하나가 더 있는데 바로 고통 감내 기술을 배우도록 훈련을 하는 겁니다. 그 기술을 가르쳐 주는 거죠. 뭐든지 극단적인 경계선 성격장애 환자는 스스로 그 고통을 감내하거나 그 감정을 조절하는 기술을 배우지 못했기 때문에 문제를 스스로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목숨을 끊는 것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타인에게 버림받지 않기 위해서 목숨을 담보로 사용을 하기도 하죠. 이렇게 여러 영역에 있어서 치료 과정에서 이런 다양한 기술을 습득시킨다는 점에서 인지보다는 행동치료에 조금 더 가깝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학지사의 책을 통해서는 DBT에 대한 이론과 실제의 개괄적인 내용을 좀 알 수 있다면은 이 책을 통해서는 조금 전에 잠깐 말씀드렸던 실제 DBT가 어떻게 사용이 되고 또 그 치료 기술이 어떤 건지에 대해서 이제 주로 이야기를 하고 거기에 대해서 굉장히 자세히 나와 있는 책입니다. 하지만 내담자의 입장에서나 아니면 치료자의 입장에서나 이 책을 그냥 한번 이렇게 쓱 이렇게 읽어보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한번 읽어본 것과 실제 적용하는 것은 큰 차이가 있습니다. 치료자의 입장에서 이 책에서 안내하고 있는 DBT만의 기술들을 내담자에게 적용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그 치료자가 전문적인 훈련을 받아야 하고요. 내담자의 입장에서는 미리 이 책을 통해서 한번 DBT가 어떤 자신이 받게 될 어떤 치료가 어떤 것인지 자세히 먼저 한번 살펴볼 수 있는 기회가 될 거예요. 저도 이 책을 참 찬찬히 살펴보았는데요.
진짜 경계선 성격 장애 환자뿐 아니라 감정이 극단적으로 오가는 것 때문에 분노 조절 장애도 해당이 될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모로 감정 조절에 어려움을 겪거나 계속 실패하시는 분들에게도 굉장히 잘 적용이 될 만한 훌륭한 기술들이 아주 많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실은 이번 영상에서 이두 책을 다 다루려고 했는데 이 책은 제가 따로 영상을 찍어야 하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DBT에서 사용하는 실제 바로 적용을 할수 있는 이런 기술들, 뭐 간단하게만 말씀드리면 고통 감내 기술도 있고 감정 조절 기술도 있고 그것을 위한 마인드풀니스 기술, 마음 챙김이라고 하죠. 그런 어떤 중용을 지킬 수 있는 극과 극이 아닌 그런 기술들, 그리고 또 대인관계를 효율적으로 할수 있는 그런 기술들, 이 기술들 어떻게 하면은 뭐 고통을 감내할 수 있고 감정을 조절할 수 있는지에 대한 아주 보석 같은 그런 기법 기술들이 여기 나와 있습니다. 기술에 대한 영상은 다음번에 바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관심이 있으시거나 그 감정 조절이 극단적인 것 때문에 좀 어려움을 겪는 사람이 주변에 있다거나 본인이 그렇거나 하실 경우에 도움이 될수 있는 영상이 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꼭 챙겨보세요. DBT는 이렇게 개인이나 집단을 대상으로 기술을 훈련시키는 것 외에도 내담자의 어떤 그 내담자와 전화를 통한 상담도 이제 허락을 하고 있는데요. 다른 상담에서는 내담자와 개인적으로 전화를 하는 것을 권장하지 않거든요. 근데 여기서는 자살의 위험이 있기 때문에 전화를 통한 상담도 굉장히 중요한 어떤 그 단계 중에 있고요. 이뿐 아니라 DBT 치료자가 알아야 할 치료 원칙, 뭐 치료 태도, 치료 절차, 뭐 치료 방식이라든지 치료 기술에 대한 뭐 전반적이고 개괄적인 안내를 이 책을 통해서 알아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교과서에서는 아직 등장하지 않지만 이런 3세대 인지행동치료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많은 관심을 가지고 접해보았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네, 오늘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